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남부지방과 달리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는데요.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고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름철은 식중독에 대비해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오늘 식중독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고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비누나 손 세정제로 깨끗하게 손 씻기는 물론이고 식재료는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에서는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서 영상 10도 이하로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